달리게 해드릴게요. 지금 계속 깨어 계세요. 정신 딱 차리시고, 참나 놓치지 마시고. 할건 많아요, 우리가.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 알아차리려고 해도 할 일이 많아져요. 남방불교에서 사띠라고 하는 게 깨어있는 마음이잖아요. 알아차리는 마음. 그럼 요게 알아차리는 마음은 사실은 에고예요. 에고인데, 참나에 공명하는 마음이죠. 요 마음이 안으로는 참나를 알아차릴 수 있고요. 밖으로는 육군 돌아가는 걸 알아차려요. 그 부처님 불법은요, 괴로우냐? 탐진치 때문이다. 그리고 그럼 방법은 뭡니까? 고집멸. 그게 사라지면 열반이다. 도는 뭡니까? 중도가 있다. 정도, 중도가 하나인데, 올바른 길, 가운데 길이 있다. 그럼 그 길이 뭡니까? 팔정도다. 팔정도를 하나로 통치면요, 사띠예요. 팔정도 중에 정념. 그 정념 하나가 모든 거의 근원이에요. 왜냐면 계정해를 낳는 게 정념이거든요. 깨어 있어야 선정해도 될수 있고, 깨어 있어야 지혜도 얻을 수 있고, 깨어 있어야 기유를 할 수가 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정념 하나가 다 먹어요. 그 정념에는요, 정지라는 알아차림이 함께해요. 그러니까 선정까지 안 가고 정경까지 안 가도 팔정도의 정지란 말은 없는데, 정념은 정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쪽에 마음을 모으면 거기에 알아차리게 돼 있거든요. 이 정지라는 게 보이지 않게 이 모든 거의 근원이에요, 사실. 알아차림. 알아차림은 항상 해요. 그냥 그 자체가 참나거든요. 근데 정념이라는, 우리가 딱 마음을 챙겨야지 하면 거기를 알아차리는 거죠. 정지라는 건 그냥 알아차림 자체라면, 정념이랑 함께 가는 이유가, 정념은 돋보기를 어디다 대냐거든요. 정지는 햇빛이에요. 햇빛은 항상 있지만 정념을 만나야 어느 하나를 꽂아서 알아차려요. 집중적으로. 불이 나요. 그러니까 정념이라고만 말하면, 정념이 제일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다른 말로 사띠 아니면 알아차림이 제일 핵심이에요. 정지라고 하는. 근데 정념, 정지는 같이 써요, 그냥. 마음 챙김 하면 당연히 알아차리는 거니까. 안 알아차리면서 마음 챙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예요. 결국은 알아차림 하나가 팔정도의 핵이에요. 알아차림. 그래서 그 알아차린 마음 하나가 안으로는 열반을 알아차려요. 그래서 알아차리고 정지, 뭐라고 이제 거기서 정지가 견해를 내냐면, 열반, 적정, 이렇게 견해를 내요. 또이 정념, 정지가 뭘 알아차리냐면, 육군을 알아차려요. 그리고 뭐라고 의견을 내냐면, 무상고, 무아라고 의견을 내요. 그럼 끝나요. 해탈이에요. 그 사띠가.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나 사나 해야 되는 거는 알아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기. 정신 차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훌륭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정신 차리면 안 끌려가요, 탐진치. 그러니까 번뇌를 막고 탐진치에 안 끌려가고 계정계를 끌어내는 모든 그 비방은 정신 차리고 있는 거예요. 탐진치에 안 끌려갈 정도로 정신 차리기. 그래서 오히려 끌고 가려는 그놈들을 딱 들여다봐서, 너네는 무상고 무아야. 우리 같으면 이제 하나 더 나가서 참나의 신비야. 까지 알아차리. 또 참나를 보면서, 아, 이 자리는 상라가정이야. 그리고 더 나가서 육바라밀을 갖추고 있어. 또 이쪽에다가는 육바라밀로 경영하면 돼. 이 모든 거를 알아차리는 힘이, 모든 거를 주제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몰라 괜찮아 해가지고 참나만 보고 있거나, 몰라 괜찮아 해가지고 내 호흡을 보고 있거나, 다 알아차림이다. 중요한 건 대상이 중요한 게 정신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신 차림이 팔정도를, 계정해를 끌어내고 팔정도를 불리고 다 해요. 우리를 해탈시키고 이 모든 걸다 해요, 애가. 왜냐하면 그게 참나 작용이거든요. 알아차림이 참나의 아주 신통한 작용이에요. 그래서 그게 참나를 알아차리고, 안으로, 밖으로 현상계를 알아차려. 알아차린다는 건 안다는 게 들어있으니까 무상고 무아를 읽어내요. 알아차림이 다 읽어내는 거예요. 공적영지의 작용이죠. 안으로 있는 공적영지가 현상계에서 작용을 일으키는 게그 알아차리는 마음이에요. 사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정신을 차리고 계세요. 참나를 보셔도 되고, 호흡을 보셔도 되고, 염불을 하셔도 돼요. 염불을 해도 알아차려져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은요, 다른 말로 지금 이 순간에 알아차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서 딱 알아차리는 그 마음. 과거 미래 안 끌려가면서. 요 정신을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기고, 이거 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기고 있는 거예요. 삼진치와의 싸움에서 지금 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요거 알아차리고 있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항상 알아차리세요. 항상 할거 드리는 거예요. 호흡을 보건 염불을 하건 참나를 보건 항상 정신을 모으고 계세요. 이런 내용이 몰입책에 다 있잖아요. 몰입책 보면 해탈합니다. 이걸 몰입이라고 불렀을 뿐이에요. 몰입책에서는. 정신을 항상 세상을 정해서 몰입, 참나의 몰입. 몰입은 둘밖에 없으니까. 어떠세요? 이러면 안 끌려가요. 이제 우리는 마구니에게 쉽게 끌려가자. 탐진치에게 끌려가자. 마구니가 날 잡으러 와도 몰입하고 있으면 돼요. 가위 눌렸을 때도 몰입으로 이겨내세요. 몰입하면. 마구니가 날 어쩔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정신 차린 이 마음에는 그 탐진치가 나를 끌고 갈수 없습니다. 이게 약해지면 끌려가는 거예요. 51%면 안 끌려가는 거죠. 약하면 또 끌려가죠. 근데 계속 정신을 수시로 모아서 다시 잡고 다시 잡고. 이게 할 일이에요. 몰겐자가 우리가 평생 할 일이에요. 세상을 어디다 붙이든지 간에 몰겐자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말하고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죠. 꼭51%안 돼도 되니까 최대한 모아서 움직이.